사상 인구 20만 시대,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매장이 아닌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가하는 화장 인구만큼이나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모관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까운 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계시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 공간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공원에서도 놀고 너무 좋아요. 동탄 추모관은 도심 속 시원한 호수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둘러싸인 추모관입니다. 불교 전통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선진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동탄 제2신도시에 자리 잡은 동탄 추모관. 여러분의 사후를 동탄 추모관에서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 신도심의 동탄 추모관. 서울양재 IC, 천안 IC에서 30분, 승용차로 오산 IC에서 약 5분, 기흥 IC에서 약 8분. 동탄 추모관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랑하는 고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탄 추모관의 납골 분양은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팔 수 있어 미리 사두면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례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 가족들에게는 남은 삶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되새기는 좋은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핵가족화로 장례 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인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가족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 후손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사손이 없어도 평생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 기도해주는 추모관. 추모의 장을 넘어 즐거움의 장으로. 대한민국 신도시 납골 추모관. 동탄 추모관이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합니다. 동탄 추모관은 안치한 유골에 대해서는 50년간 합리적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과 가까이 하고 있는 동탄 추모관은 사면이 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와 먹자거리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더 큰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동탄 신도시. 대한민국 신도시 내 동탄 추모관.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팔 수 있는 납골테크 가능. 자손 없이도 촛불을 밝혀 기도해주는 추모관.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영혼의 안식처. 동탄 추모관에서 만나보시죠.